대통령이 자주독립한다는 얘기는 한국이 그냥 독자적으로 해갖고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자주를 해. 그러니까 뭐 지금 군사 얘기는 할 순 없잖아요. 예, 예. 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좀 시간을 갖고 오다가 좀 이제 좀 그 긴박해졌잖아요. 긴박해졌으니까 참 어렵기는 한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되도록이면 동맹이나 이런 결론을 내지 않는 게 좋다. 그 칩스4 동맹을 보시면 미국하고 네 개 국가가 대만은 무조건 해야 돼. 지금 중국하고 그런 관계니까 해야 되죠. 일본은 떨어질 수 있고 또 덩치도 크고 뭐 선택할 수 있는 거고 한국은 사실은 끼어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한국의 우리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사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고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정치적인 용어잖아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협력을 한다. 그게 하는 게 맞고 미국도 사실은 명분과 실리가 두 개가 다 있는 거잖아요. 미국도 정치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요인은 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뭐 11월 달에 중간선거도 있고 내부적인 정치도 있는 거고 동맹이라는 요소는 사실은 그런 요소가 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 용어는 실질적인 것은 사실은 자기네가 공급만 갖다가 그 미국 내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에 있어서 이제 대중 우위를 유지하고 이제 그게 실질이잖아요. 그 실질적인 것이 우리하고 예컨대 잘 이해관계가 맞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돕겠다. 그러니까 돕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시간을 갖다 좀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내적으로. 하지만 기업들이 사실 또 경제적으로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견지를 하고 미국이 중국하고 그냥 둘이서 해결하면 될 일을 왜 미국이 이 네 개 국가를 다 끌어들였는가. 미국이 혼자 벅찬 거예요. 중국은 혼자 있고 네 개가 합쳐야지만 지금 대항할 정도로 그만큼 국면이 지금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중국에서 이게 이제 뭐 전체로 지금 그 이번에 적자가 커지는 거 봐서 나왔지만 뭐 대중 적자가 3개월 반도체 빼놓고는 아니 이미 반도체 빼놓고는 적자예요. 모든 제품이 반도체하고 화장품 비료 빼놓고는 다 적자예요. 2013년 대비로 좀 보면 그게 2014년 때가 지금 그쯤 피크인데 그때 디스플레이가 피크였고 확실히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중국의 현지 생산을 갖다 189만 대 할 때가 1916년이에요 그때가 피크예요. 지금 작년 때 49만 대예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다 그 다른 품목들은 적자거나 아니면 거의 뭐 흑자를 못 내는 그런 수준이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대중입자 많이 있다 그러지만 뭐 저 320억 달러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88%가 다 반도체 80% 이상이 그러니까 반도체 빼놓으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번 걸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수다배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아니 삼아야 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최상목 수석이 뭐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정신없는 소리 아니냐고 누구도 했지만 로지컬리 볼 땐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다변화가 반드시 해야 돼. 그전에는 다변하기 쉽지 않잖아요. 중국이 숫자 방당하게 다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업한테도 그 얘기 못하고 이럴 때 사실은 다변화했다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큰 그림에서 보면은 미국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는 저는 가는 그 그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영에 맞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하고 그저 이름을 갖다가 무슨 동맹 이런 거는 하지 않거나 가장 늦게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여론, 그다음에 또 뭐 기업 그 의견도 들어. 아이고 그걸 다 뭐 정부가 막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본주의 건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갖다 내세워서 좀 그렇게 하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달래려면 사실 그 실질적인 것 다 해주면 되는 거죠. 생산 뭐 계속 고용 창출하고 투자도 하고. 예, 네, 투자해주고. 그거는 사실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이제 중국도 달래는 건 박 시장만 갔다 왔지만 계속 그 뭐 찡찡찡 막 신경질 내도록 달래야지 어떻게 해서. 예컨대 뭐 중국도 사실은 지금 뭐 나노 뭐 진해가 좀 올라갔다 하지만 지금은 걔네들 저정밀이고 간거하고 양산 수율 높은 거하고 또 다른 거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좀 달래면서 예컨대 우리가 뭐 미국 가서 이렇게 해서 하면서 소재 장비나 이런 쪽도 키워갖고 할 때는 니네들한테 뭐 한다든지 지금 뭐 저 시안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좀 그렇게 도움 준다든지 좀 그런 뭐 말한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도 다 잘려갖고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한국이라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냐. 일본, 대만 다 안 한다 하는데 한국 끌려가긴 하지만 그렇죠. 뭐 니들한테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한 구석 남아있으면 그쪽 가는 게 낫지. 그렇죠. 아, 꼭 관련해서요.